그이 미생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제 완전히 아주 과학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전히 미아즈마 theory, 이 장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점 theory라고 그래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병원성 세균의 이제 종류 또는 뭐 세균에 의한 그러한 전염병, 그러한 걸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은요, 이제 뭐 파상풍이라고 들어봤죠. 파상풍. 이제 막 신경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어가지고 온몸이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근육이 강직되는 그러한 그 신경계에 그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파상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설사를 유발해서 탈수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장티푸스. 이건 이제 옛날엔 장질부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매독, 저건 이제 성병이죠. 저것은 사실은 이제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러한 그 급성 전염병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염병을 영어로 뭐 infectious disease다 하면서 또 이제 뭐 여러 개 있고 또 contagious disease라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러한 그 접촉에 의해서만 퍼지는 저러한 전염병은요, contagious disease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용어 속에서도 그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콜레라, 옛날에는 호열자라고 그랬고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사실은 없었죠. 그 다음에 결핵, 뭐 오늘날은 헬리코박터, 이거 위염 일으키는 거죠. 헬리코박터 오래 갖고 있으면요, 위암까지. 이질, 저 설사 일으키는 대장균병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이거 완전히 중세 역사를 문 닫게 했던 유럽의 그 3분의 1에 이르는 그 인구를 이렇게 몰살시켰다고 그러거든요. 이 무서운 패스트. 그 다음에 이제 한센병. 그 다음에 이제 출혈성 대장균. 저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장질환인데, 역시 대장균이 이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병이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이라고 아주 그 뭐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창자, 뭐 폐 이런데 아주 굉장히 심한 병변을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인데, 이것도 이제 역시 세균이 일으키는 그러한 그 질병인 거죠. 자, 참고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세균학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세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힌트를 얻게 된 것은요, 현미경이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안토니 판 레이번후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사람이 이제 렌즈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한 사람이고요. 현미경을 만들어가지고 뭘 봤냐?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대 모양으로 생긴 움직이는 뭔가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애니멀 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큐는 이제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벌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뭔가 작은 벌레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 입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역시 이제 애니멀 큐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이 작은 벌레로 이루어진 큰 벌레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미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뭐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좌우간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처음 관찰했다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아주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 되게 쉽네요. 예. 남들 안 할 때 하면은 뭐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균학의 역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루이 파스테르. 그래서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사람. 그래서 광견병이라든지 탄저 이런 걸 이렇게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발효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발효. 발효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세균이나 효모 이런 것들이 당분, 그죠?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든다든지, 또는 산, 초산, 뭐 식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만드는 거, 젖산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발효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발효는 미생물의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 그 당시에 서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치즈가 있고, 또 요구르트. 프랑스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와인. 와인이죠. 오, 와인이 바로 이제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효는 바로 이 미생물의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왕이었는데,
이 와인이라든지 우유 이런 것이 사실은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좀 해결해 봐라. 아, 그런 특명을 이제 루이 파스테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균법을 개발을 해요. 물에 이렇게 끓이면 그죠? 끓이면 살균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유 살균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파스테르의 그 저온 살균법이 이렇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영양분도 파괴하지 않고 세균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살균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자, 이분의 업적은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플라스크에 그 고기 국물을 이렇게 넣고 밑에서 가열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균이 다 죽겠죠? 그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위에 목을 딱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죽인 다음에 안에 그 일부를 이렇게 부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오면서 그만큼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패되더라는 거예요. 까만 점은 지금 세균이 증식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끓인 채로 가만히 두면 S자로 이렇게 예? 백조목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세균이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이 무슨 뭔가가 이렇게 문제다. 아, 이걸 이제 밝혀낸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루이 파스테르와 당대의 그런 학자인데요. 정말 세균학 역사에서 이렇게 빠뜨릴 수 없는 근대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러한 결핵균이라든지 콜레라, 탄저 이러한 그 원인균을 이제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것을 실험 동물에게 투여하면 그러한 병이 생기냐. 이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실험적으로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코흐의 가설이라고 해요. 코흐의 가설. 이제 지금 보는 그림은요. 우리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포의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세포. 우리 다 세포 다 가지고 있죠. 세포는 이제 대개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동그란 공과 같은 모습이고요. 안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깥에는 여기 바깥에는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안에 핵이 있는데 핵도 핵막으로 쌓여 있고 핵과 세포막 사이의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한다. 이 세포질에 이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그죠?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걸 신호가 핵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핵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그 유전자가 명령을 내려서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이 세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균을 보면은요, 좀 단순한 것 같죠? 이제 세균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세균도 이제 다양한 모습이지만 일반적인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긴 꼬리가 이렇게 있죠. 이건 이제 세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맨 바깥에 이제 세포에 뭐 막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싸고 있고 이제 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보라색으로 실과 같은 그러한 물질이 있죠. 저게 바로 이제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이게 이제 유전체인데요. 아까 일반 우리 세포에서는 핵 안에 있었죠. 그죠? 그러나 이 세균은 핵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포 안에 그냥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을 우리가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그래요. 원핵 생물. 진핵 생물이다, 원핵 생물이다. 들어봤죠? 핵막이 있으면 진핵 생물이고 없으면 이제 원핵 생물인데 좌우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반 세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소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단백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깥에 이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전부 뭐예요? 항원입니다, 항원. 그래서 세균에 따라 어떤 것은 이게 어떤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이것이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이것이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병원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균이 만든 그 단백질을 우리는 이제 특별히 독소라고 그래요. 독소. 아. 독소. 톡신. 그죠? 어.